LA18과 함께하는 대만 여행 상탄.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김하나 기자가 대만 기차 여행과 고속철도를 소개합니다. 대만을 여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대만섬을 한 바퀴 돌면서 지역마다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높은 산과 울창한 삼림, 넓은 들판과 옹기종기 자리 잡은 마을들, 남가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라 창에서 눈을 떼기가 힘듭니다. 특히 타이베이와 동부지방을 잇는 철도는 태평양을 낀 해안을 따라 나 있어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여행의 즐거움이 더욱 커집니다. 대만 섬은 크기는 작지만 중앙에 3,000m가 넘는 높은 산들이 이어진 산맥이 솟아있어 수도 타이페이가 있는 북부와 남쪽에 있는 제2의 도시 까오슝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. 대만 남부를 여행하려는 여행자들도 이 때문에 기차 여행을 하면서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은 소모를 해야 했는데요. 2007년에 개통한 고속철도로 인해 남북을 오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. 저는 지금 타이페이역을 출발해서 고속철도의 마지막 역인 주호인역에 방금 도착했습니다. 중간에 한 번 섰고요. 정확하게 1시간 36분 걸렸는데요. 고속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타이페이에서 여기 주호인역까지 무려 4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니까 이 열차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겠죠. 대만 고속철도는 세계에서는 여섯 번째,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개통했습니다. 최고속도는 시간당 300km에 달합니다. 굉장히 빠르죠? 타이베이와 까오슝의 주호인역 사이에는 8개 역이 있는데 중간에 한 번도 멈추지 않으면 1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고 중간에 여러 번 멈추더라도 2시간이면 도착합니다. 타이베이역에서 종점인 주호인역까지 편도요금은 $50 정도인데요.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가격인 것 같죠? 표는 고속철도역뿐 아니라 대만 전국 곳곳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. 객실은 일반실과 특실로 나뉘는데 한국의 KTX와 비교했을 때 좌석 공간이 넓어 한층 더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. 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넓고 깨끗한 화장실은 물론 사무실에서와 똑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석도 있고 특실에서는 신문과 스낵도 제공합니다. 이뿐 아니라 아기를 데리고 여행하는 엄마들을 위한 특별 공간과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큰 소리로 편하게 통화를 할 수 있는 전용 폰 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깨끗하고 빠르고 정확한 대만 고속철도로 대만섬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한번 달려보는 것도 대만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.